여기는 전주입니다. 대표님, 전주 어디죠? 여기가 지금? 전주 어디죠? 여기서? 예. 한옥마을. 아, 대표님, 여기 그 한번 인터뷰, 인터뷰. 전주 한옥마을 인터뷰 한번 인터뷰. 한옥마을이 뭐한 데예요? 예, 옛날 전통 가옥을 살리는 전라북도 유일한 한옥마을입니다. 요즘에는 분위기 꺼졌네요. 예, 그 코로나 19 때문에 예. 예, 그걸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걸 방역 단체에 의해서 예. 이렇게 지금 절제하다 보니까 거리두기 및 여러 가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방지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습니다. 네. 진짜 거리가 힘들겠어요. 거리가 한산합니다. 예, 한번 가면서 그 소개해 주시죠. 그 한옥마을. 자, 대표님 한옥마을. 예, 우리 전라북도의 유일한 옛 전통을 자랑하는 한옥마을이 다시 이렇게 네. 복원해서 네. 쓰러져가는 한옥마을을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한번 걸어봅시다. 예, 이렇게 뭐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즐길 거리. 저도 전라북도 사람으로 전라북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옥마을 한번 가봅시다. 한옥마을 예. 찾아주신 분들께 예. 예, 많이 와서 배우고 예. 보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예, 제가 여수에서 왔는데요. 그 조옥성 파스텝 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한번 갑시다. 아시죠? 예, 예. 예. 한번 한옥마을을 소개하십시오. 가시면서요. 예, 한옥마을은 진짜 옛부터 예. 우리 한옥마을을 여기서 조상들이 살았던 예. 곳이었고 예. 원래 그 우리 한옥마을은 예. 진짜 전주의 대표적인 그 간직하고 그래요? 옛 것을 항상 보존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전주에서 고향 어디신가요? 저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오늘 조옥성 박사님의 와 같이 교육을 예. 받기 위해서 행복 코디네이터 또는 대중가요 음악 예. 그걸 위해서 이렇게 치료, 예. 치유, 자격증 그 강의 때문에 또는 거기에 교육 때문에 이렇게 와서 잠깐 시간을 내서 조옥성 박사님하고 같이 한옥마을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시다, 대표님. 여기 그 한옥마을이 옛날에도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죠? 그 연도는 제가 예. 그렇게 지금 예. 현재 보면 예. 몇 년도라고 하지만 그 오래 예. 하여튼 우리 선조들이 전라북도에 이렇게 옛 선조들이 계실 때부터 이렇게 조성됐기 때문에 여기 옛날에는 교동입니다. 교동. 네네. 전라북도 전주시 교동이라고 칭하던 또 오목대가 유명하고 네. 그래서 이 한옥마을이 저는 여기 전라북도 이 지역이 아니고 임실 쪽에 있지만은 그래도 네. 우리 오목대 한옥마을은 저도 이렇게 어렸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하여간 너무 고맙고요. 여기 인연입니다만은 그 오늘 이렇게 취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옥성 박사님 항상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성 박사TV 네. 뉴스 포털원 조옥성입니다. 고맙습니다.